안녕하세요. 간바입니다. 오늘은 이제 8월의 첫 번째 금요일이고요. 밤에 집에 있는데 너무 더워가지고 그냥 시원하게 바람 좀 쏘이려 나왔습니다. 지금 아마 한 30, 밤인데도 30도가 넘어갈걸요? 여기 한강에 나오니까 그나마 조금 시원해졌어요. 이렇게 달리니까. 한결 시원합니다. 예. 집에서 에어컨 바람 틀어놓고 있는 것보다는 훨씬 낫죠, 이게. 지금 올림픽 대교를 지나고 있습니다. 밤에는 이렇게 알록달록한 무지개빛으로 빛나는 달이죠. 지금 제가 타고 있는 바이크는 이제 트라이엄프 본네빌 T100이고요. 이제 갓 808km를 주행한 바이크가 되겠습니다. 제가 800km 정도 탔으면은 이제 초회 점검을 맡겨야 되는데, 일이 바쁘다 보니까 전혀 생각지도 못하고 있다가 저녁에 집에 오니까 생각이 난 거죠. 근데 이제 바로 또 내일이 토요일이고, 보통 트라이엄프 정비팀이 주말에는 되게 바쁘거든요. 뭐 예약 정비로 거의 가득 차 있다시피 하니까 사전 예약이 아니고서는 정비를 받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뭐 딱히 초회 점검이라고 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많이 봐야 될 거는 없는데, 기본적인 것만 체크를 하겠지만, 뭐 어쨌든 예약이 필요하고 또 예약된 순서대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일단은 내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한번 전화는 드려볼까 하고 있어요. 왜냐면 뭐 휴가철이라 뭐 오토바이 정비를 맡기시기보다는 뭐 휴가를 떠나신 분들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정비 예약이 뭐 풀로 차지는 않지 않았을까라는 그 일말의 기대감. 근데 뭐 7, 80% 이상 찼다고 봅니다, 저는. 저녁에 어디 갈까 하고 기어 나오다가 그냥 백야드 빌더 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백야드 빌더가 7월에는 계속 장마철이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영업을 이제 오후 10시까지 단축 영업을 했었거든요. 이제 어제부터 8월이었죠. 그래서 이제 24시 자정까지 영업을 합니다. 그래서 뭐 가까운 거리니까, 멀지 않은 거리니까 휘 갔다가 휘 돌아오는 그런 코스로 나왔습니다. 이제 여기 표를 보시면 요 그래프가 그려져 있는데, 480km를 주행할 때까지는 이제 4000rpm까지만 쓰고, 그 다음에 960km까지는 이제 5000rpm만 써라라고 되어 있어요.
이제 엔진 길들이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쁘게 다듬어지면은 이제 고속 주행이나 이제 RPM, 고 RPM에서도 이제 부드러운 필링을 계속 느끼면서 탈 수 있다. 뭐 이제 그런 게 되겠습니다. 이제 960까지 멀지 않았죠. 이제 5000rpm까지 쓸 수 있고, 이제 조금만 더 타면은 이제 6000rpm까지도 쓸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근데 뭐 사실 6000rpm까지 쓸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얘는 뭐 6000rpm에서 그렇게 막 기분 좋은 필링은 아니라서 그냥 2000, 3000 정도에서 둥둥둥둥둥 하고 다니는 게 저는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런 성향 때문인지 조금 변속을 좀 빨리 하는 편입니다, 저는. 헬멧도 안 쓰고, 그죠? 이제 더위도 뭐 한 2주 정도 이제 기승을 부리다가 그 이후면 이제 한풀 꺾이지 않을까 싶고, 그 다음에 이제 태풍 한 두어 개 지나가면은 이제 가을이죠. 네. 점점 더 시간이 빨리 가는 것 같아가지고 하루하루를 그냥 보내기가 되게 아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아무것도 안 하고 시간을 보내면은 안 될 것 같은 그런 강박증 같은 게 좀 생긴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그렇게 막 야, 오늘 아무것도 안 했는데 큰일 났다 막 이제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건 아닌데 좀 그 감정선을 조절을 잘 하려고 하고 있어요. 너무 아무것도 안 해도 문제지만 또 너무 또 막 일을 만들어서 억지로 그렇게 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 여름은 정말 이 헬멧에 땀 차는 거, 와,
뭐 통풍구가 있다고는 하지만 에어벤트가 있어도 그렇게 큰 효과는 없죠. 뭐 에어벤트가 있는 그런 조금 좋은 헬멧들은 그나마 좀 나은 거고, 그냥 이제 둥그런 클래식 헬멧들 그런 것들은 이제 진짜 땀으로 다 젖는 거죠. 아니 뭐 바라클라바를 하기도 하지만 뭐 바라클라바가 뭐 완전한 해결책이 되어 주지는 않고요. 바라클라바도 땀 먹을 만큼 먹었으면 이제 뭐 헬멧 내피에 이제 묻는 거죠. 그래서 이제 헬멧 내피는 수시로 탈부착을 해서 세척을 해주는 게 좋고요. 너무 그 세척 안 하고 오래 하고 그러면 뭐 세균도 많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럼 뭐 머리에 두피에 그렇게 좋은 영향을 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뭐 탈모의 원인이 될 수도 있고 뭐 그게 뭐 이렇게 과학적으로 밝혀진 건 아니지만 어쨌든 뭐 저도 슬슬 나이가 이제 있다 보니까 이 탈모에 대해서 좀 민감합니다. 요즘 제가 최근 1년 사이에 머리가 좀 빠지고 있어요. 아, 이게 참 슬픈 일인데, 네, 전국의 탈모인 여러분들 힘내시길 바랍니다. 일단 저는 뭐 만약에 뭐 원형 탈모로 빵꾸라도 났다 하면 그냥 저는 다 밀어버릴 예정이라 애매하게 뭐 몇 가닥으로 덮느니 저는 그냥 미는 걸 택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두상이 안 이뻐가지고 어렸을 적에 어머님이 이렇게 잘 제대로 이렇게 굴리면서 못 눕히셨나 봐요. 약간 짱구예요. 옆짱구. 고루고루 돌려 눕히셨어야 되는데. 머리를 최대한 그 시원하게 해주는 것도 중요하죠. 지금 거의 커브의 최고속을 본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네, 여기 건너편이 백야드입니다. 여기서 유턴을 해서
금방 왔죠? 네. 금방 왔죠? 아, 덥다. 트라이던트 660 타이거 900 다음 본네빌 T120 로얄 엔필드 클래식 350 다음에 야마 MT03 그 다음 트라이엄프 스트리트 스크램블러 그리고 두카티 두대 여기는 여기 1층도 있고 여기 벤치도 있고 그리고 옥상도 있습니다. 네, 여기가 백야드빌더 옥상이죠. 그래서 밑에가 이렇게 내려다 보이고 계단을 올라오시면 이렇게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이 의자들이 발라당 발라당 넘어져 있는 거는 이제 바람이 많이 불어서 넘어져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가 바로 이렇게 말 그대로 이제 백야드죠, 백야드.